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네 번째 편을 이제 설명해 드릴 현백세무회계 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기다리시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유형별로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인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그 유형은 I 유형과 A 유형입니다. L 아닙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I예요. 이거 I 유형. 자, 이 신고 안내문을 사실 유심히 많이들 안 보세요. 제가 지금 준비해온 자료가 실제 국세청에서 안내문으로 발송되는 자료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 박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I 유형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실 신고 사전 안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또 뭐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냐면 내년에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될 거라고 사전에 안내가 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실 신고 대상자는 그해 연도 말이 지나 봐야 알수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이 어떻게 미리 알고 사전 안내를 내보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이 I 유형은 이제 이따가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말 그대로 사전에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알아서 신고 잘해.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밑에 또 파란색 박스로 무시무시한 멘트가 적혀 있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신고 직후에 그 사전 안내와 사전 안내한 내용과 연계된 내용을 검토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끝나고 나서 진짜 적법하게 신고를 잘 성실하게 했는지 이걸 보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I 유형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될까요? 사실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작년에 신고했던 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격 증빙. 우리 적격 증빙이 어떤 거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이죠. 이런 적격 증빙의 그 수치 금액과의 차이가 5천만 원 이상 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I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친인척에 대한 인건비 신고 내용이 있었던 경우, 그다음에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올해에는 소득이 발생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부양가족 가족 공제가 안 된다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I형은 이런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A유형을 준비했습니다. A유형은 뭐냐? 외부 조정 대상자 A유형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외부 조정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이죠? 복식부기 대상자 중에서도 자기 조정과 외부 조정으로 나뉘는데 외부 조정은 수익 금액이 더큰 규모입니다. 성실 신고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 유형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자, 이 A 유형은 자기 조정으로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 조정 대상자가 자기 조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무신고 가산세 등의 그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무시무시한 거는 각종 감면들이 배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했는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이 배제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좀 굵직굵직하게 A 유형과 I 유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